우리 아우 엄마들이 호흡이 너무 좋아가지고 잡새가 아니고 잡새 우지마라 하나 해주세요. 그 들을만 하죠 마. 그래도 조그맣게 해도 열심히 해야 돼, 그죠? 우리 여기 재래시장을 또 홍보를 하려고 또 왔으니 여기 시장 내가 맨날 다니는 길이네. 분장을 했더니 아무도 오더라고요. 이뻐요? 오늘 감사합니다. 그래, 그러면 우리 기분이 좋으니까 내가 뮤지컴은 우리 엄마 애들이 큐 한번만 해줘. 나도 꼭 가수가 되고 싶어가지고 뮤지! 뒤에 있는 사람들은 뭐 나한테 빚받으러 왔는가? 큐 한 번만 해줘요. 뮤지! 그렇지! 큐!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사랑이란 다 그런 거다 저마다 아픈 사연 가슴에 묻고 살지 웃지 마라 웃지를 말어라 내보내세요. 아, 나 진짜 세월아 청춘아. 아우 어쨌든 아우 이런 거 부지한테 또 이런 거 열심히 하라고 감사합니다. 아까 오빠가 얘기한 대로 우리 올해는 안 오, 이번
생에는 안 되고 다음 생에 만나요 아버지. 아싸. 세월아 청춘아라는 노래가 그게 누구 노래였지? 강민. 강민이라는 노래가 나오는데 가사가 너무 좋아요. 세월 청춘 다 안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. 그거를 내가 한번 불러드릴게. 아이고, 박수 한번 줘요. 박수. 저거사 박수. 날 좀 기사지 않아 박수라고. 그만큼 좀 울리면 안 돼. 어차피 없어요. 뭐냐면 그렇다고 내가 몸땡이를 줄 수는 없잖아. 그래가지고 그래도 엄마 어르신들한테 저도 나름대로 드릴 거라고는 이거 두유하고 제가 준비를 했어요. 두유하고 카스테라 빵하고
그러니까 민들레 품바 착하다고 소문 좀 내주고 그래요. 사실은 뭐냐면 우리 민들레 씨가 솔직히 행사 가면은 되게 비싸요. 저랑 이제 다른 우리 그 모임의 홍보대사예요. 둘이 민들레 씨랑 저랑 하는데 그 모임에서 하는데 너무 잘하시길래 제가 오늘 와달라고 했어요.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게 뭐 돈을 떠나서 우리 어르신들한테 그 봉사한다고 그 카스테라 빵 있잖아요. 그걸 다 하나씩 가져와서 그러니까 하나씩 드시고 우리 민들레 씨 많이 사랑해주세요. 아셨죠? 각설이 한번 누구? 민들레! 약해! 그렇게 해서 안 돼! 각설이 한번 누구? 민들레! 이거 받을 거야? 저거 가져가면 30년간 재수 없어. 난 받을 줄 알고 깜짝 놀랐어. 자, 우리 민들레 씨 많이 사랑해주세요. 네. 네. 아니 이거 여기 내가 난 생색을 내야겠어요. 네네. 이거 두유하고 이 카스테라는 여기 금천구에서 준 게 아니고 민들레가 주는 거예요. 네. 여기 나눠주는 사람들은 저기 내 떨거지들. 내 떨거지들이 나눠줄까? 그냥 맛있게 드십시오. 열심히 나눠주세요. 아이고 우리 언니 고생하네. 여기 오다가 차 막혀갖고 이제 왔고 막 나는 안 오는 줄 알고 그냥 그거 갖고 언니가 틱 도망간 줄 알았다 나는. 그래요. 그러면 나눠줄 동안 노래 하나 더 하자. 신나는 거로. 여자의 일생 디스코로 하나 할까? 엄마? 여자의 일생이? 어르신들도 그런 거 좋아하니까 디스코. 아이고 노래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장구 좀 치면서 노래할까요? 아이고 그냥 무조건 네네. 오빠 건 어려워. 자꾸 세워달라고 그래. 아니 내 거는 이건 내 거 눕히는 건데 이 오빠 건 희한해. 자꾸 세워달래. 완장하고 있어. 됐나? 그 지금 장구채 있고 그 있어요. 고맙습니다. 됐다. 조금 빨리 돌려가지고 여자 일세. 여기를 보세요. 하나, 둘, 셋.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이제 밥이고 보고 관심 없고 다 나한테만 이러고 관심을 갖고 보고 있네. 아우 좋아 죽겠네. 고마워요 언니. 아우 사랑해요. 다음 세상에 내가 남자로 태어나서 한번 줄게. 지금은 안 돼. 같은 여자를 알았잖니? 아우 스타일도 딱 내 스타일이야. 고마워요. 금천구 사람들이 조금 센스가 있어. 오빠 이거 왜 안 들어가? 뭔가? 그거로 해? 대가리 내려? 이렇게? 자, 뮤직! 큐! 에이, 까먹었어. 다시 한 번. 뮤직! 큐! 뮤직! 아, 재밌다. 가자!
치다가 여기 다리가 지가 와가지고 내가 중간에 멈췄네. 잘했어요. 그래도 열심히 했죠. 그 노래자랑들은 신청들 하셨는가? 여기 노래자랑 노래한다던데? 노래자랑 신청했어 엄마. 노래 신청 뭐 했어? 정말 좋았네? 사랑 이거? 그거? 엄마 뭐 했는가? 알았어? 그래요? 그러면 이제 노래자랑 10시부터 한가요? 한 곡만 더 할까? 그래, 그러면 사랑아 내 사랑아 영수 형도 우리 엄마들 좋아하는 그런 노래 하나 해드리고 해야지. 아우 나 진짜 아유 그래 언니 고마워. 그런 걸 잘한다고 해줘가지고 아우 진짜 사랑아 어? 정말 좋았네. 내가 하면은 저 엄마가 이따가 쪽팔려서 어떻게 해요. 내가 그 노래 얼마 잘하는데.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것 같아. 사랑아 내 사랑아 염수 형 거. 응. 그래 미지 큐 그래 알았지? 나 이거 점수도 엄마? 섹시하게? 안 섹시해? 어우 잘생긴 오빠 고마워 오빠. 콜송 비비각시 한 곡 더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비비각시란 노래가 이거 마이크 이게 좋아 보인다. 비비각시라는 좋은 거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비비각시라는 노래가 남자가 아니 여자 남자가 여자를 버리고 떠났네. 근데 그 여자가 그 남자만 애타게 기다리다가
겨울이 됐어요. 그래서 비비각시야. 그래서 그 노래를 내가 맨날 열심히 불렀어, 엄마. 나도 좀 그런 순애보적인 그런 정신이 있어가지고 그 열심히 불렀더니 그 가수가 또 고맙다고 나한테 인사를 왔네, 진짜. 네. 근데 단점은 어딜 가나 이걸 계속 불러줘야 돼. 자기 노래 다니면서 그렇게 홍보를 해줘. 아, 내 거 따따따나 해주라니까요. 자, 빨리 노래하세요. 알았어, 다음부터 해줄게. 갑자기 내가 멍해졌다. 비비각시란 노래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저는 이제 노래 자랑 해야 되니까 비비각시 차렷 경례. 이건 뭔 노래야? 비비각시. 자, 박수. 내가 듣는 맨날 그 멜로디가 아닌데 이상하네. 아, 맞다. 아, 미안해요. 다시 한번 우리 수고하신 민들레 씨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